네, 안녕하세요. 그림 반 남자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10월 4일 금요일입니다. 비움 갤러리는 지금 창밖은 작품이다 제4회 프린팅월 비움전 선정작가 5인전이 전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전시가 조민선 작가님의 개인전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전시 작가님들의 작품 리스트를 원하시면 문자 메시지 메일 주시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시 안내 메일도 보내고 있으니 메일을 받고 싶으신 분은 문자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작품의 감상은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무를 바라보듯, 산을 바라보듯, 바다를 바라보듯, 계곡물을 바라보듯 지식, 상식,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바라보다 보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찾게 됩니다. 작품의 감상은 아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미처 몰랐던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품 소개에는 뒤에 있는 임정희 작가님의 작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담쟁이의 넝쿨을 아주 표현을 잘 하셨고, 담쟁이, 담벼락의 그 질감이라든가, 이런 갈라짐, 뭐, 이런 것들이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담벼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건물의 벽이 좀 회화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고, 그 위에 담쟁이 넝쿨이 올라가는 그 모습을 촬영했는데 흑백으로 표현을 해서 그 색감이나 질감 그런 것을 좀 강하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아색 액자로 제작을 했는데 요즘에 디아색 액자가 많이 보편화되고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작 단가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저렴해졌지만은 그 품질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업체마다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요령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디아색 액자를 원하신다면은 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에 대한 품질도 충분히 테스트를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나의 길을 가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작 나무를 그리다라는 작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디아색 액자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네. 디아색 액자가 한때 유행을 많이 했었고 지금은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뭐 작품이라는 것이 그 지속 보존성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작품으로서 제작하는 디아셋 같은 경우에는 그 노하우가 아무래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액자를 만들 때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색감도 출력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출력의 색감도 여기저기 테스트를 해보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앱손 프린트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모델의 똑같은 프린트라도 하더라도 사용 방법이라든가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그 품질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작품의 출력에 사진에 있어서의 작품의 출력은 그때그때 확인하는 것이 항상 필요하고 뭐 바로 전에 작업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때그때 확인할 것이 항상 필요합니다.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요령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늘을 담다. 네.
하늘색이 아주 이쁩니다. 네, 하늘을 담다. 네, 이것도 하늘을 담다. 예, 하늘색이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예. 이것은 창문의 언어라는 작품인데, 예, 그 빌딩 벽에 보여진 이런 형상들이 언어와 같은 글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어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나 봅니다. 네, 이런 전면이 유리인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보여지는 모습들이 다양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창밖의 세상, 고양이를 재미있게 포착을 했습니다. 네. 요저 작품이 판매된 작품인데 요 자체로도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네. 임정희 작가님의 작가 노트를 보면은 대상과 그리고 눈 시선과 그리고 마음이 한 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글을 쓰셨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보는 것마다 사람마다 보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결과물로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똑같은 대상이라고 해도 보는 사람의 뭐 시선이라든가 마음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사진하신 분들은 카메라를 어떻게 도구로서 활용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념을 잘 가지고 생각을 잘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갤러리에서 작품을 판다는 것은 기록을 남기는 일입니다. 작품은 미술관 공공기관 등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여지는 곳에서 전시가 되고 갤러리 아트페어 옥션 등에서 판매가 되면 기록이 남습니다. 작품은 기록이 남으면 미술품이 됩니다. 기록이 남지 않으면 작품은 그냥 작품이 됩니다. 어제는 갤러리 아람에서 전시가 오픈하는 것이 있었는데 마음으로 그린 AI전 이런 작품 전시가 어제 열려서 오프닝이어서 오프닝 시간에는 맞춰서 가지 못하고 좀 시간을 지나서 가서 여러 작가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AI 작품이 어떻게 예술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뭐 회화 작품이든 사진 작품이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만든 작품들이나 내가 보고 있는 작품들이 예술품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품을 잘 만든다든가 보기 좋게 만든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고 그 품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꽤 높은 곳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쉽습니다. 뭐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가늠하기가 쉽고 거기까지 도달하는 길은 지름길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결과물이 미술품이 되는 거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의 계획과 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그런 부분이 AI뿐만 아니라 이런 사진 작품뿐만 아니라 회화 모든 작품들에 있어서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언제나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어떤 곳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렇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또 플라스라고 조형 아트페어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리는 게 4, 5, 6일, 3일 동안 열립니다. 네. 오늘 오후에 시간이 되면은, 잠시 들려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재작년에 한번 참가했다가, 예, 크게, 충격을 받아서, 예, 다시 참가하지는 않고 있는데, 시간을 지나 보니까 나름대로 제가 부족한 것을 모르고 무턱대고 덤볐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 점이 있고, 뭐 호텔 아트피어는 뭐 늘 있고 항상 있고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방문할까 생각해보고 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조형 아트페어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조형 아트페어에 관심이 있다면은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방문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좋은 말은 자주 들어도 언제 들어도 항상 좋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그렇고 예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노자 공자 소크라테스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은 같은 말이라도 언제 말해도 누가 말해도 지루하지 않고 좋습니다. 예술 같다는 말도 다른 좋은 말들처럼 언제 들어도 누가 말해도 항상 좋은 말이면 좋겠습니다. 비움 갤러리는 제5회 프린팅월 비움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단톡방을 만들고 자료 준비에 대한 안내 공지도 하고 준비를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제6회 프린팅월 비움전은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열릴 것 같은데, 그것은 제5회 프린팅월 비움전을 시작하면서 접수 공지를 올리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지금 공모 중인 공모전은 숏 영상 공모전이 있습니다. 10월 6일까지입니다. 어떻게 접수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비움 갤러리 유튜브 채널에 숏 영상 카테고리에서 보면은 그동안에 올라갔던 숏 영상들이 있습니다. 1분 정사각형 영상입니다. 보시고 그에 맞게 준비해서 10월 6일까지 보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영상 따로 음성 따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뭐 편집이 어렵다고 하면은 텍스트를 따로 보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대되는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